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푸켓 빠톤비치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푸켓 하면 뭐예요? 당연히 바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피피섬을 들어가는 투어를 신청했고, 지금 현재 시간은 7시 18분이고 여기서 1시간 정도 이동하는 것 같아요. 이동해서 캠핑을 하고 여러 가지 섬을 돌아본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섬은 피피섬밖에 없어가지고 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Let's go. 벤이 왔습니다. 저희 타고 가자. 자동문이겠지? Yeah, 서준이 형. Yeah, let's go. Nice to meet you, 사드카. 오늘은 준쌤불 준혁이와 함께합니다. 제가 뭐 한 게 없어요. 다 알아서 예약해주고 전 돈만 보내기 때문에 개꿀떨이죠. Let's go. 여러분, 투어에 로맨스는 기대하지 마세요. 현실이겁니다. 실패. 항상 남녀 호스텔 들어갈 때도 꿈꿨던 그 로망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게 저는. 오늘도 역시나,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실패. 여기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만 데리고 가는 건가? 제가 여기 캡슐 커피를 3,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 커피를 공짜로 주네요. 투어를 참여하면 너무 열이받는데. 근데 아이스잖아요. 아이스는 더 비싼가? 원래? 얼음값이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이 파머암 반팔 자국이 나가지고 이걸 없애고 싶어서 제가 나시를 사서 입었습니다. 좀 혐오스럽더라도 봐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소녀 어깨.이름 모를 섬에 도착했습니다. 와, 파란색 엄청 예쁘다. Let's go, let's go. 오, Thank you, bro. 여기가 그 유명한 피피섬인가. 선착장에서 1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했습니다. 네. 물 색깔 진짜 맑다. 와, 확실히 이쁘긴 합니다. 네. 근데 진짜 이집트 다합이 왜 프리다이버랑 다이빙의 성지라고 불렸는지 알겠어. 여기가 피피섬에서 다이버들이 많이 다이빙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또 1시간이 걸려. 다합은 그냥 바로 카페 앞이 바다 앞에서 다이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다합이 다이빙 성지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고, 여기는 좀 머네요. 자격증 따려면 여기서 힘들 것 같아요. 푸켓 하면 피피섬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왔던 것 같긴 한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푸켓 다시 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늘 화요일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고. 이 색깔 진짜 맑긴 하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말라네. 여기는 수심이 얕아서 들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오. 사람 진짜 많아. 캠핑장 같이 생겼네 여기 안에. 캠핑 가고 싶다 갑자기. 근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줄 서고 있는 것 같네. 아, 전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에 이렇게 숲이 있고 앞에 바다가 있는 거. 여자친구랑 오면 좋겠다. 여기 아래 걸을 수 있나 봐. 걸어보자. 저랑 같이 오실 분 구합니다. 남자 빼고 여자분들 저랑 같이 오실 분 구합니다.
이게 피피섬입니다 여러분. 와 미쳤죠? 바다색이 진짜 사기야.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바다색 사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미쳤다. 여기 수영하고 싶은데 여기는 수영하는 포인트가 아닌 것 같아요. 감상만 하시는 데 같고 사진들을 많이 찍으시니까. 빨리 지나가자. 와 이거 좀 패션 테러인데? 중국인 딱 코스프레. 네. 뒤에는 숲속과 어우러진 이 미친 바다. 펌 미쳤다. 굉장하다. 팔 좀 태울게요. 한번 봐주시고요 여러분. 좋네요. 바다색은 여기가 넘사네. 여기보다 더 이쁜 곳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디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아주 멋져요. What a nice place here. 이쁜 언니들과 멋진 형들이 공존하는 곳. 가족들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오면 심심할 것 같고 저도 그래도 준혁이 준쌤들이랑 같이 와서 그나마 덜 심심하지 혼자 왔으면 많이 외로웠을 것 같아요. 투어 가격은 69,000원 정도까지 포함이라서 생각보다 가성비 있는 투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죠?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저랑 같이 와서 이렇게 바다와 숲속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긴 흡사 올레길 걷는 느낌이 듭니다. 바다는 제주도도 좋은데 여기가 이겼다. 근데 투어 시간이 엄청 타이트하긴 해요. 여기서 한 30분 정도 머물다 가고 커피 한잔하고 그런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하나 찍고 바로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느낌. 스노클링 하러 갈 것 같아요. 스노클링 좋죠? 10분 정도 이동해서 블랙라군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스노클링 하는 데는 아니고 다이빙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근데 시야가 안 좋아서 어차피 스노클링을 못하고 잠깐 들어가서 물에 좀 놀고 확실히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긴 해. 여기 엄청 낮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 뭐야? 낮네. 별로 깊지 않습니다. 와, 물 색깔 사기다. 근데 어차피 안에 안 보일 것 같아. 안에 한번 볼까요? 여기 좀 놀다가 스노클링 할 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 두고 올게요. 멍키 섬에 도착했습니다. 원숭이가 거주하고 있는데 헤이. Thank you, bro. 원숭이가 있네요 여기. 일본 원숭이 같은 게 있다. 오, 엄청 많네요 여기는. 얘네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이러고 먹을 거를 받아먹는 거. 오. This is so low, right? Okay. Let's go. Vamos, vamos. I'm not sure. 아니야, 너.
고프로 못 찍겠어요. 수영을 못해 고프로 찍겠어. 남이 찍어줘야 돼. 어려워 대단하다. 남 찍어주면서 고프로 다이빙도 하고. 리스펙 민석이. 리스펙 명지. 리스펙. 저는 스노클링 하고 나왔는데 이제 다이빙의 맛을 알아는 것 같아. 드디어 밥 먹으러 가네요. 쉽지 않은 투어예요 이거.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아. 키즈 여행이 짧은 기간 내에 모든 걸 박살내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게 확실합니다. 자유여행이 여유있으면 좋은 것 같네요. 오히려 더 다른 섬에서 먹는 거고 여기 뷔페를 먹는 것 같아요. 메뉴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밥, 스파게티, 뭐 치킨 마살라, 뚜미암, 라이스, 치킨 윙. 조촐하네요. 그래도 맛있어 보인다. 맛은 모르겠는데 비주얼은 생각보다 괜찮네. 네, 스파게티, 팟타이, 인도 마살라 치킨, 샐러드, 밥, 뚜미암. 네, 맛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전형적인 토마토 스파게티 맛. 오, 버터컬의 맛이 나고요. 이건 색깔 모르네. 이제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 더 투어 간다네요. 아,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사실 재밌게 다 놀았거든요. 사진도 좀 건졌고 가성비는 좋은 투어 같네. 여기 마지막으로 거치는 섬입니다. 여기서 5시 반까지 정착했다가 끝까지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뭔가 알찬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어. 물에 들어갔다 놨다 해야지. 우와, 여기 조그만한 물고기들도 있어. 안에. 천천히. 파도가 세다 여기는. 네, 여기 그리고 바위 같은 게 있어서 발이 아파. 뭐 꼭 아쿠아시즈 신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기 피, 또 무슨 피피섬인데 피가 많아가지고 무슨 피피인지 모르겠어. 피피에이피 피피에이피 승희가자. 이렇게 저희는 다시 푸켓으로 왔습니다. 어떠셨나요? 피피섬 투어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어디가 어디 섬인지 아직 확실히 몰라가지고 다시 지도를 보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내릴 때는 한 100바트 정도의 팁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55시 합쳐서 100 냈고요. 좋았습니다. 짧게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원데이 투어를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다시 바텅 비치에 들어왔습니다. 활기차죠? 재밌었다, 재밌었어. 한국 사이트에서도 충분히 예약 가능하고 또 여기 현지에 오셔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투어 가는 거 이런 거 예약하셔도 되니까요. 어떤 걸 하셔도 아마 비슷한 퀄리티의 투어를 참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쨌든 저는 빡세게 피피섬 투어를 한번 다녀와봤고 다음 나라는 비밀입니다. 네, 어쨌든 피피섬 투어 재밌었고 태국 푸켓이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유바. Dressed in